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오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이후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는 아내분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명절은 그렇게 아내분들에게 굉장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추석 때 개고생하신 아내분들께 바치는 것이니까 쌓인피로 푸시면서 편안한 자세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프랑스의 계몽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결혼이 생긴 지 불과 몇 주 안 돼서 생긴 제도다. 서로 전혀 다른 배경, 성격, 욕구, 관점과 모든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르게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의 가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음을 잘 드러낸 말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살다 보면 내 방식대로 하고픈, 내 권리를 지키려는,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내 관심사를 먼저 추구하려는, 그리고 내 버릇을 버리지 않으려는 그 이기심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더 많은 마찰을 불러옵니다. 그렇게 보자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사실 깨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년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도 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나 많은 부부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구나 하는 것에 꽤나 놀랐습니다. 뭐 저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지금도 배우자와 말이 안 통해 숨이 막힐 것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갖 궁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테죠. 하지만 지금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 조급함에 이혼 이후의 생활 대책에 대해 소홀해지고 결국 이혼 전보다 더한 불행을 겪게 되는 경우도 왕왕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라앉히시고 저랑 오늘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자, 그러자면 결혼이란 뭔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돌아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결혼에는 사랑, 일상의 공유, 경제적 통합, 성의 배타적 독점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구성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모두 완전하게 채워진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꿈꾸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갖춰진 결혼 생활을 하기란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군데가 벼도 비계 마련이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인 겁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결혼 생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바꿔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우리에게 익숙한 공원이나 거리의 풍경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롭게 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보일 때도 있었네. 아니 건물이 또 이렇게 보이네, 이 건물이. 뭐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도 시각을 좀 바꿔서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새롭게 보일 수 있겠죠. 사랑이 식어 의리로 사는 부부가 있을 수 있고 섹스를 하지 않는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번 돈 각자 알아서 쓰는 부부도 있다잖아요. 결혼의 네 가지 구성 요소에서 한두 가지 빠져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네 가지 구성 요소에서 한 가지만 갖고도 아 우리 부부 잘 지내요 뭐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나름 만족하고 산다면 남들 시선이야 어떻든 부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두 사람이 그렇게 살자고 동의하고 만족하면 어떤 형태든 결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졸혼도 당연히 결혼 생활의 한 형태라 말씀드리려 이 장황한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도 아니면 뭐, 같이 살지 않으면 이혼, 뭐 이렇게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듯 무작정 앞으로 달려가기보다는 결혼과 이혼의 중간지대 혹은 완충지대로서
결혼하고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전의 별거가 이혼에 가까운 이혼으로 가기 위한 예비기간이었다면 지금의 졸혼은 배우자와 일상에서는 거리를 두고 또 정기적인 만남을 하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사이의 구조조정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하나씩 꼽아보자고요.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 첫 번째,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모된 도리로 생각하는 부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집안에서 큰 소리 내고 싸우고 머리채 잡고 때리고 악다구니 쓰면서도 정작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부부의 생각입니다. 아이들 생각으로는 아유 이제 우리 부모들 저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깨끗하게 헤어지지 왜 저렇게 싸워? 아유 지겨.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의 생각은 또 그게 아닌 거죠. 그만큼 이혼이 아이들의 인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테니 어린 자녀들에게 이혼이라는 대격변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부부의 강한 의식이 졸혼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 두 번째, 배우자가 지닌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계속 공유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전과 다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이혼하고픈 전업주부 아내들의 발목을 잡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아유 어떻게 먹고 살지? 이혼하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아이들의 양육권을 엄마가 갖게 되는 경우에 애들 아빠는 이혼 후에 처음 몇 달은 양육비를 좀 보내주다가도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이혼 후 아내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죠. 졸혼을 하면 이럴 염려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부부 두 사람도 여전히 부부관계로 맺어져 있으니 서로의 경제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연금이나 세금 등의 비용 면에서도 이혼하는 것보다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 세 번째, 이혼을 회피하기 위한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는 것보다 잠시 떨어져서 냉각 기간을 가지면서 관계 악화를 방지하는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거리를 두는 것을 통해 자신의 행동과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차분하게 돌이켜볼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함께 있을 땐 매일 지옥 같았지만 떨어져 살다 보니 배우자의 장점과 필요성도 다시 보이게 됩니다. 언쟁을 벌일 때는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행동과 말들이 해석이 가능해지고 이해되는 대목도 보입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이해서 이랬구나. 그 말이 이 뜻이었구나. 아이, 좀 잘 알아들을걸.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졸혼은 배우자가 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과 부부 생활의 모습에 변화를 줘서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로서 함께 잘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이고 대안인 겁니다. 그러니 무작정 졸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 네 번째, 지금까지 부부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기 싫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둘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인내하며 쌓아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 한 채일 수도 있고 함께 부어온 적금과 연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과의 따뜻한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으로서 함께 기억하는 많은 추억일 수도 있고 서로의 친구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 대부분의 것들을 잃게 되거나 의식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혼이라는 하나의 결정을 통해 지난 시간 함께 해온 모든 것들이 부정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회피하는 일이 인생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졸혼은 완전한 고독 상태로 자신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면서 함께 쌓아올린 모든 것을 온전히 보존하는 다른 형태의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대신 졸혼을 선택하는 이유 다섯 번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 중장년이 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난 누구지? 난 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우자에게도 이런 질문이 돌아가게 되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든 나를 알겠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전혀 다른 배경과 성격, 욕구, 관점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두 사람이 평안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 자신을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린 지난 시간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또 그건 흘러갔으니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자신을 잃고 살지 모른다는 답답함이 가슴을 조여오죠. 서로의 간섭 없이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따로 떨어져 사는 주말 부부들이 있죠. 주말마다 만나는 이들 부부의 애틋함과 여전히 지속되는 연애 감정, 주말이 기대되는 설레임, 아마도 졸혼은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다시 불러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불행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함께 그것을 극복한 부부가 나중에 돌이켜볼 때 그 힘들었던 때 이혼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이고 살면서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장 이혼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졸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결혼 생활이 있다는 게 반가울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해 주니 말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다면 이혼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졸혼을 대안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